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모, 땡큐. 저 여기 시청자들한테 새해 복 많이, 거기 베트남도 설을 지내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고서 시작하는 거 어떨까요? 난 인사 안 하니까. 대신해요. 대신해요. 똑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 여러 시청자들이 이렇게 손 흔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도 되게. 야, 이모를 특이해 가지고 저기 확실하게 나오는데. 불러야지. 저건 뭐야? 말랐나? 말랐겠지. 먹어. 굴?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티카니 안 먹니? 잘 먹겠습니다. 국물 더 먹고 싶은 사람 이야기해. 제보. 이모 이거 뭐 있다. 쓴? 옷에 이런 거 집어 먹어야지. 이런 거 많이 먹을 필요 없어. 이거 세 개 먹어. 세 개씩만 줘. 땡큐. 고맙습니다. 짜? 짜? 아니요. 안 짜. 안 짜? 싱거운 거. 싱거운 거. 그래. 이거 앵간 뭐해? 싱거운 아니요. 저도 조금 좀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먹어. 좋아요. 조금? 조금? 아니 괜찮네. 저는 좀 장이 아파. 아 됐어. 아니 뭐 아니야. 영훈 아빠 싱거워? 싱거워. 아니 그냥 먹을래. 응? 그냥 먹어. 맛이 없잖아. 내가 좀 짜게 먹는다. 아니 간이 맞아야 맛있어. 이게 어르니까 이러더라. 떡국을. 그래서 밥을 갖고. 맞아요. 맞습니다. 조금 싱겁다 야. 그치? 간이 조금. 저희한테 좀 약한데. 되게. 조금 좀 넣으시면. 지금 맨위에. 지금 싱거우면 맛이 없는데. 여보 이거 김치야? 아니 김치랑 먹는? 괜히 등갈비 많이 먹어. 뼈 많이 먹어. 장갑 뼈에다가 뼈 자꾸 먹는 거. 장갑 먹어봐. I will give you the glove. 뼈 발라놓을 그릇. 뼈 발라놓을 그릇. 여기다 놔두면 돼. 여기는 놔두면 돼. 뼈 발라자. 맨 뼈 발라자. 뼈. 이거 뼈. For bone. 감사합니다, 이모. 넣는 나 왜 여기다 놔 여기 통 그렇지 해야지 식구끼리 있을 때나 그거 하시죠 고맙습니다 영훈이 국물 더 먹으려고 먹어 소금 넣으니까 괜찮다 김치냐 김치지야 도라지 이거 무슨 김치 도라지 도라지 그치 홍가야 김치 도라지는 아닌데 도라지가 뭐지 영어로 원 홍민이 딴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땅 속에서 나오는 거 인삼하고 비슷한 거야 영유 진생 엄마 디퍼런 거 새우 먹어 네. 많이 먹어요. 이모. 여름. 야 나. 여름 이제 안 하세요. 이모 여기 잘하세요. 알았어요. 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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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잘하신다. 그 뭐야? 뭐지? 고등어 잘하는 집 여기 어디냐? 명을 갖고 왔는데. 이모가 잘한다는 거야? 집에 있다는 거야? 식당 있다고 그래, 식당 있다는 거야? 코다리. 코다리? 응, 내 명을 갖고 왔는데. 주희하고 내가 명 한번 하려고 갖고 왔어. 아, 근데 잘한다고? 이모 find out the woman. 이모가 칭찬한 정도 아니면 잘하긴 잘하는 거지? 매우. 괜찮아. 고래 식당. 어, 야. 고등어가 아니라 코다리구나. 코다리 잘하는 집 있는데 내가 명함을 갖고 왔는데 찾았어 네
시간 있을 때 가봐.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응? 한번 가야 돼. 응. 이모가 좀더 귀찮을 정도면 누나 밥 말아 먹어. 네. 국물 넣어줄까? 네. 전두 등갈비 뭐. 등갈비 네. 넌 등갈비 좋아하잖아. 사장님. 네.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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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으세요. 만들고 오면 소금 넣는 게 낫네요. 응, 넣는 게 나아. 소금 넣는 게 좀 맛있다. 이모 좀 소금? 그냥 충분하게 생긴 거. 밥 말고 많이 좋아해. 밥 말아 먹어. 넣어봐. 조금 넣는 게 나아. 조금 넣어야. 내가 여러 사람 먹으니까 간은 안 넣지 아까. 아, 조금 넣었는데 조금. 영락 김치하고 먹어봐. 여기서 이제 살살 해야지. 살살해서 안 좋아해야지. 너무 먹어서. 소금을 넣어야지. 니들 김치 먹어 먹으라 그래. 안 되지. 김치 먹어야 개운해. 개운고. 일단 있다. 제법 국물 더 줄게. 아니, 이제 요거 가지고 살살 이제 소주하고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 밥 먹을 수도 없고. 천천히. 이거 먹어. 응, 상당히. 너 먹어야지, 먹지. 너 먹을게. 응. 장갑 끼고 뜯어 뜯어. 막 뜯어. 갈비. 뜯어. 옳지. 안 좋아. 어때? 술 먹는 물.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중랑이란 말인데. 중랑남 물? 이게 한자로 돼 있는데. 우리는 너가 말을 잘 모르겠다. 이게 축자에다가 네. 몽이 몽인가? 꿈인가? 꿈몽자인가? 꿈몽자를 썼던 것 같고. 베트남 발언하고 또 틀려. 우리나라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하게 하면 이제 저분들이 알지. 우리는 경상도 말 막 해도 아 저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애기들이 막 떠들면 아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 알잖아. 근데 talking about 중국남 띵띵 뭘 다 알아? 휴지 갖다 놨어? 갖다 놨어? 냉기 아 냉기를 잡아 나도 얼룩말이 해야겠네. 응 야 갈비 뜯어 송중이 응? 이거 뜯어 잡채도 먹고 응 잡채도 먹고 잡채 외국인들 잡채 좋아하던데. 응, 좋아해. 여기 저 TV 프로 있어. 삼청동 외할머니라고. 거기 보면 뭐 그냥 각 나라 요리가 다들. 여 국물에다 지금 소금 넣었니? 네, 넣었어요. 밥도 넣어서 먹어. 네. 밥도 넣어서 먹고. 국물 많이 넣어. 갈비 먹어. 니는 잘 가르쳐줘. 야. 많이 먹으면. 저기 지방 사투리 말 쓰나 보다. 대답이 야. 야가 이제 내라는 뜻이에요. 영훈아, 네. 그거는 충청도나 경상도 대답이 네. 야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뭐 부르면 야. 우리 어렸을 때 야라고 했거든. 인섬. 그거 보면은 부르는 거 같지 서울 사람들은. 네. 야. 야가 뭐냐? 네 그래야지. 누가 말하면 야 용나 그러면 야 우리 어렸을 때 그랬다. 근데 건방지다 그러지. 용나 다니면서 네야 보니까 네 네 너 무슨 네 그런데 내일 왔겠다. 우리 어렸을 때 그게 서울에 그러니까 경기 남부 충남 북부 이쪽이 다 야야. 뭐 부르면 야. 갈비 많이 먹어. 네, 네. 갈비 또 개워. 너무 세게. 도라지인가? 도라지 무침이 맛있나 봐.
우리 집에 와야 이렇게 한국 음식 전통을 해. 내가 눈썹이가 있잖아. 멍쩡한 거 하려고. 나름으로 그냥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 잘 가르쳐 줘야 돼. 아니, 이제 학생들처럼. 부모님이 많은 거 보여주고, 지가 다루고 하면 되겠어. 이제 제일 이제 가깝게 배운 게 이제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이모한테 배울 거고 나 아버님도 뭐지? 이게 궁금하니까 용훈이한테 막 물어보는 거야. 뭐 도라지는 어떻고 뭐 다 이제 찍었거든. 스냅으로 찍었으니까. 너 여기다 주지 말고 저기다 줘. 안 먹어. 갈비 좀 먹어. 갈비 좀 줘. 갈비 좀 뜯어. 갈비 좀 뜯어. 저거 다 먹으니까. 많이 먹어. 저거 또 데웠어. 데우고 있어, 갈비. 아, 그래? 잡채도 팍팍 먹고. 이모 make more 갈비. 또 있어. 갈비 많아요. 네, 갈비 많아. 다 먹어. 이모네 등갈비 다 먹어. 오후에 많이 먹어요. 이모 làm thêm món này cho mình ăn nữa các bạn. Makita. 자, 국물 좀 줘. 아니, 먹어보고 뭐. 나는 받으면 그것을. 그래, for everyone. 나 어디에 보이? 아, 린이 잘 먹으니까 좋다. 이모, I'm really happy to see you eat well. 하루씩 먹고, 오늘 먹고, 오늘 먹고. 자꾸 뜨셔. 고기 잘 먹었다. 용훈이가 결혼해서 린을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숙제를 해결해 줬어. 어디 말이 꼬였어. 나 머리 풀렸어. Xin chào các bạn, bây giờ ăn xong rồi mình sẽ rửa nho cho các bạn nhà ăn. Lạnh quá. Lạnh như tá luôn. Bật nước lên là lạnh quéo luôn á. Thank you. 아유, 용돈을 줘야지. 여기다. 감사합니다. 연기하느라 힘들어. 고마워요. 아, 좋아. 선물도 소개하고. 선물 알고 계신데. 여기 알고 있어. 뭐, 아니 그 알았어? 얘기하는 거 프로그램 그쪽에 다 나와. 자, 이거랑 이거는 사탕. 네, 두리안 사탕이에요. 오, 네, 두리안 사탕. 이거는 이거 승량형 승량형 애기들은 좋아하고. 여기 보여주세요. 저기 사진에 이렇게 베트남 많이 먹거든. 베트남 전통 음식이에요. 베트남 전통 음식. 고맙다. 아우, 고마워. 이거는 이제
바나나 사탕어. 네, 사탕. 네, 바나나로 만든 캔디. 오. 나는 할머니라 사탕이 필요해. 뒤에 또 있네. 기침 나올 때 사탕이 최고야. 이거 요거는 이제 저희 그 기름인데 저희 나중에 기침 게 많이 치게 드세요. 알았어. 알았어. 저는 많이 해줄게요. 저는 많이 해줄게요. 고마워. 예. 연기하기. 아우 힘들다. 아우 다됐나 제대로. 저 이용 저기도 이게 사탕이 있네. 사탕이 있어. 예, 사탕이 있고 양과 비슷하더라고 맛이. 제이...